그 다음에 너희들 중학교 때는 너희들이 자 내신을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 왜 그럴까? 이제 중학교도 너희들 내신이 등급제가 되지만 고등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내신이 등급제가 된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3년 동안 배우는 게 몇 과목일까? 한 4, 50개 과목이 배우거든. 그 과목별로 너희들이 반에서 그러니까 33, 그 다음에 몇 명은 2등급 이런 식으로 수능 내신이 등급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신이 등급제 되려면 서울대학, 너희들 서울대 가려는 애들 있지?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고려대학교 법대 가자면 전부 내신이 수능도 1등급, 내신도 1등급 되어야 되고 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들 고등학교 가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내신을 관리하는 거야.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생글생글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글생글에 너희들 집에서 엄마한테 요청해. 그러면 앞으로 내신과 수능이 비슷한 애들이 또 너무너무 많거든. 예를 들어 5등급에 60만 명이 시험을 봤다. 그럼 20%인 5등급에 속한 애들 20%는 몇 명일까? 12만 명이야. 그러면 똑같은 애들이 있는 아이들이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뭘까? 논술이란 게 논술. 논술. 그렇게 해서 논술이란 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박태환이가 삼가랑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희 생각을 얘기한 게 남이 얘기한 거 남이 억지로 남이 외워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어머님들 저기에 한국경제신문이라고요. 거기 신문사에 요청만 하면 무료로 그 한 3천 원만 주면 그 발송 비용 해가지고 생글생글이라고 해서 논술 비용이 그 논술 매주 토요일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게 생글생글한 게인데 그것을 몇 명이 본 줄 아니? 전국적으로 40만 명이 봐. 너희들은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 가면 생글생글을 토요일마다 보는 거야. 거기에 선생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직업 괜찮다 이런 것을 선생님이 한 70개 정도 얘기했거든. 어때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또 EBS에 방송도 한 100번 이상 나오고 해서 EBS에 앞으로 대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한 거거든. 선생님 또 SBS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다 나왔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할 수 있죠?